자, 오늘의 빨간 종목은요, 한전 KPS인데 이 종목은 11월 6일날에도 여러분들 설명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다만 이거를 지금 살려면요, 오늘 못 삽니다. 왜 못 사냐고요? 매수 가격을 10% 밑으로 후려쳤기 때문에. 왜 밑으로 내렸느냐? 시장이 흔들릴 거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전 KPS의 매수 가격을 많이 내린 건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종목은 이미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월 6일 날에 이게 아마 26,900원의 매수 가격이 들어온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26,900원의 매수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늘 장중 고점 12%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요, 한전 KPS가. 자,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죠. 무거운 종목이면서 현대건설과 함께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꽤 올라왔어요. 지금 꽤 올라왔고, 11월 6일 이후에서 꽤 올라왔고, 지금 그때 당시 목표 가격을 3만 원 말씀드렸는데 3만 원을 이미 달성을 며칠째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좀 이게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강하게 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절반은 이런 종목들은 꼭 차익실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근데 왜 또 가지고 나왔느냐?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자, 제가 수급을 지워버렸나요? 뭐 수급을 지워버렸으면은 다시 열면 되죠. 자, 잠깐만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매매 동향. 네, 자, 정말 주식 방송인데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재밌네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기관들이요, 열심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몰빵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몰빵을 할까요? 이게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원전에 대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어느 정도 감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전 KPS도 이 바닥 부분에서 이 종목을 모아가면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가격대에서는 사봤자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 사면 또 얘는 10% 또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제가 다시 가격을 그때 가격대처럼 27,000원부터 해서 26,000원 사이에서 좀 사보시라고 많이 가격을 좀 많이 낮췄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저점에서 해보시고, 얘도 바닥주예요. 그렇죠?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수급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목표 가격은 또 3만 원입니다. 왜냐면 얘가 그냥 바로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골릴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그래야지 얘네 세력들도 계속 매집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 한전 KPS는 내려오면 샀다가 또 10% 먹으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10% 먹으면 또 팔고,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또다시 제가 뭐 이거를 지금이라도 뭐 3만 1000원이라도 쫓아가서 사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위에서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렇게 매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